하이 여러분들, 드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추억을 찾아서 우리 어릴 적 추억의 생물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오에드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친구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뭐 강이나 호수나 연못이나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조그만 물고기를 두 손 모아서 잡기도 하고 또는 종이컵으로 잡아본 경험이 무조건 있었을 텐데요, 제가 그 친구의 정체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많이 살아간다는 건데 제가 오늘 잡아서 키우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로 논이랑 밭이 있어요. 또 쌀을 또 이렇게 재배를 하시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무튼 자, 이런 곳에서 제가 오늘 잡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하천에서 잡는 것들은 피레미일 수도 있고 갈견이 치어일 수도 있고 송사리일 수도 있는데 많이 혼동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인 송사리를 잡을 때는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고 논수로라고 하죠. 논수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살아갑니다. 이곳에는 이제 수소곤충부터 뭐 물고기, 개구리 등등 다양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건자입니다. 야, 진짜 1년 만에 대학교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아,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추억의 생물이 이런 곳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잡아서 자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채취해다가 제가 사육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물이 너무 얕아가지고 여기서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깊은 데를 찾자. 물이 너무 얕아. 오, 나다.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 또 송사리잖아요. 그쵸, 오리지널 송사리. 야, 송사리가 나왔네. 우선은 잡았으니까 우선 넣어놓을게요. 어, 귀여워. 자, 우리 송사리 친구. 오, 오케이. 안 돼요, 소중하게. 야, 진짜 채집이 좀 힘드네. 자, 송사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곳에는 진짜 수천, 수만 마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오염만 안 됐으면 사실 많을 건데 지금 뜰채망이 좀 두꺼운 곳, 망 자체가 넓은 것도 있어서 송사리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오, 잡았다. 나이스. 와, 소중해. 이 친구들을 잘 길러봐야겠어. 그동안 친구들. 네. 네, 종이컵으로 잡던 것들은 대부분 피라미나 갈견이 치어일 가능성이 좀 큰데 제가 이따가 조금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근데 확실히 냄새가 좀 심하다. 이게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냄새가 좀 역한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이런 곳에 다양한 친구들 살아가요. 여기 보면은 실잠자리 시체도 나오네. 왜? 저기 보이세요? 여기 송사리 엄청 많아요. 이쪽에 다 여기 다니는 게 보여요. 이쪽 안쪽은. 왜? 거짓말. 진짜 제 그거 걸게요. 그거 뭐? 네, 그 아시잖아요. 잠깐, 어떻게 어디 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여요? 뭔가를 몰고 싶은데 이 안쪽이 되게 막았어요. 자, 지금 저기 있다는데 지금 장화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몰고 한번 잡아볼게요. 송사리 나왔네. 없잖아요. 맞는데? 자, 수로 몰이. 오, 나왔다. 와, 진짜 나왔다. 아, 귀여워. 자, 지금 수소곤충들이랑 송사리가 간간이 나오는데 지금 뜰채망을 좀 넓은 걸로 가져온 게 큰 힘인 것 같아요. 들어갔죠? 네, 들어갔어요. 오케이. 아, 그래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데 보면은 논밭 근처에는 이제 미꾸라지나 드렁어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살아갈 텐데. 와우. 자, 한번 해보세요. 와, 진짜 생각보다 진짜 힘들다, 이거. 무거워가지고. 없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게도 여기가 지금 아파트랑 뭐 이렇게 빌라 같은 게 있는데. 나왔어요? 조그만 거. 나왔어. 이 도심, 이런 도심 속에도 이렇게 우리 추억의 생물들이 가까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 갔어요? 작아서 없어졌어요.
상대. 그냥 이렇게 잡는 거야. 우리 그 잡는 게 아닌데 되게 쉬운데. 야매 들고. 생각외로 제가 좀 힘들게 잡는 편인데 원래는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네, 남미에서 살아가는 열대어 중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송사리랑 비교하자면 이 남미의 송사리는 구피라고 알려져 있죠. 뭐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이런 곳의 배태도 살아가고 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 송사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이 송사리를 개량을 해가지고 메다카라는 이제 송사리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현재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송사리를 개량해서 상품화시켜서 많은 매니아층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송사리는 딱 단일화돼 있죠. 아, 오, 방금 미꾸라지 나온 거야? 바짝바짝한데요. 한번 이거 보고봐요. 네. 어디 갔지? 오, 가을에 그 추어탕으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다는 미꾸라지네요. 제가 또 추어탕 좋아하는데. 아니, 도망가! 야, 자, 여러분들 지금 대략 한 10분 정도 했는데 한 1분에 한 마리 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뜰채 망이 생각보다 큰 거 가져와서 송사리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송사리가 작은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그래도 한 8마리는 잡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잡아서 이제 5마리씩은 가져가야 되니까 2마리 한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뭐야, 벼가 떠내려와서 여기서 쌀이 됐어. 야, 됐다. 이게 바로 논술어죠. 오, 있었는데? 그래요? 있었는데 왜 버려? 났어요. 오, 있다. 다시.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 있어. 있다 있어. 이거 소중하게 키울 거니까. 아까도 있었어요. 진짜요? 네. 잘 잡네 나보다. 야, 여기다 넣어놓게요 우선. 쏙 들어가요. 여기 귀엽네. 이게 송사리지. 조금 더. 잘 잡네. 설마 화성 볼래? 어디. 오, 진짜 여기 있다. 와, 여기 논밭에 화상벌레가 또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 지금 화상벌레가 나왔네. 와, 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 여기 세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또 있었는데, 오, 세 마리 이렇게. 와, 오, 얘 색깔이 약간 이쁘다. 푸드 니하네요. 아, 아까 걔네가 끄셨나 봐요. 운이었던 걸로. 여기 또 있어요. 있다. 오, 잡혔네. 아이고. 하하. 잡고 소중해. 자, 오, 대박. 자, 이렇게 또 자연에 있는 수출도일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 양은 아니고 소량만 채취해서 가서 세팅하면 굉장히 분위기 나고 진짜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자연에 있는 수출들은 우리가 키우는 외국 물고기들 있죠. 외래종 물고기들, 뭐 구피라든지 베타라든지 다른 물고기들한테 넣어줄 때는 여기에 다양한 균들이 있는데 그걸 넣었다가는 또 반대로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꼭 검역을 하고 난 뒤에 이 수출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송사리는 이 원래 채집된 장소에서 가져가는 수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써도 되니까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유, 근데 진짜 한두 마리를 땅에 떨어진 걸 집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상태가 안 좋은 친구도 있는데 무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로에도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가고 아까 미꾸라지라든지 다양한 수소곤충들이 나왔던 거 보셨죠? 이런 곳에서 송사리, 리얼 송사리, 진짜 우리가 착각했던 그 송사리들이 피레미나 갈견이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피레미랑 갈견이는 진짜 크면은 15cm 이상도 크는 굉장히 생각보다 큰 종입니다. 이 송사리 같은 경우에는 커봤다 5cm, 4, 5cm까지밖에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송사리 잡았고, 이 친구 가져와서 한번 키우는 방법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소소하게 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잡아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 주위 환경 같은 거 너무 더럽게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수초를 생각해보니까 다 먹고 안 가져와가지고 수초를 조금 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만 투자하면 되고 사실 자연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싶었지만 뭐 조금씩만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끼들이 좀 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관상용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물이 굉장히 잘 잡혀서
생물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이끼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나름 사가면 좋겠네요. 와, 진짜 다양하네요. 수초는 여기 전문점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수초나라 그린수족관 한번 놀러 오시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무튼 저는 사서 볶기. 자, 드디어 이로써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됐는데요. 뭐 갖가지 수초는 수초점에서 제가 구매를 해왔고, 자연에 있던 것들 조금 채취해온 거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우선 이런 거 개구리밥,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닥재입니다. 이 바닥재는 제가 이제 비단계를 사육하다가 향구석에 있던 걸 좀 퍼왔어요. 이렇게 물이 조금 검은 색깔이죠. 이게 물이 굉장히 잘 잡히고 여기 이제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엄청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서 이 물을 그대로 써줘야 좋습니다. 그리고 수초가 있으면은 이제 생이새우를 넣어줘서 어느 정도 이끼 제거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 송사리입니다. 이제 무한수로 이제 어항에서 길러질 예정이고 아마 한 4마리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말 없이 스타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이새우를 몇 마리씩 투입을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송사리. 이야, 저 진짜 조금 가져온다고 가져온 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도 뭐 이제 수초항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도 이제 광합성에 의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선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생각했던 우리 송사리 수초항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기자기,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어종 중 하나인데, 실제로 보면 눈이 굉장히 크고 투명해서 꼬리랑 내장까지 다 뼈까지 보이는 우리나라 송사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버들치 또는 피라미아, 갈견이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치어고 유어일 때는 거의 흡사해서 저도 사실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피라미는 굉장히 큰 특징으로는 눈 위에 빨간 점이 있다는 건데, 무튼 여러분들 우리나라 송사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수초 같은 경우에는 수초에서 산소 발생이 되고, 그리고 바닥지에 있는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아마 수초항에 있는 것들 정화를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도 부분 환수를 해주는 게 좋긴 하고요. 물이 가라앉았을 때는 항상 보충을 해주고, 불은 낮에 켜주고 밤에는 꺼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 어항을 계속 운영하고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이는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아서 한 번에 많이 줬다가 낸 이 수초항에 굉장히 큰 암모니아랑 안 좋은 성분들이 대량 발생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초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천천히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무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송사리도 굉장히 작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어릴 적부터 추억의 생물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송사리나 다른 작은 생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집에서 키우거나 관찰해보는 건 어떨지 한번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나라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어종 중 하나인데, 실제로 보면 눈이 굉장히 크고 투명해서 꼬리랑 내장까지 다 뼈까지 보이는 우리나라 송사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버드치 또는 히말라야 갈견이와